안녕하세요. 게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 새롭게 등장한 보급총기죠. AUG-A3의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테스트 서버에 추가된 신규 총기 AUG-A3와 DP-28, 그 중에서도 보급 전용 총기인 AUG-A3는 5.56mm탄을 사용하는 불법식 불격 소총의 일종입니다. 30발 기본 탄창에 40발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탄속과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며 수직 반동이 적다고 하네요. 가히 보급 총기라 할 수 있는 스펙이죠. 아, 덧붙여서 이제는 카구팔이 보급 상자에서 안 나온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공개된 배그의 이야기였습니다. AUG는 현재 오스트리아 육군이 채용하고 있으며 슈타이어가 1978년에 개발한 불법 소총입니다. 독일어로 아르미 유니버라는데 군용 다목적 소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우게라고 불리지만 영어권에서는 어그, AUG 등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무려 16개국에 팔린 총으로 불법 소총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 중에서도 AUG-A3가 개량형 중 최고 대세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AK 총기류에게 익숙한 분들은 이게 뭔 게임에 나오는 총이죠? 라고 하실 정도예요. 탄창 교환이 불편하긴 하지만 탄창을 잃어버릴 일이 적다고 합니다. 국군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은 탄에 대한 악몽 한 개쯤 갖고 계실 테니까 이해하실 듯해요. 한 5조 5억 배 낮죠. AUG는 1.5배율 망원 조준경이 기본 조준 장치인 굉장히 특이한 총이라고 합니다. 또한 좌우 대칭 설계를 적용해서 왼손잡이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총이라고 해요. 분해해서 놀이새와 탄피 배출구만 반대로 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어려워 보여요. 네. AUG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총인데 3톤짜리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멀쩡하고 6톤짜리 트럭이 깔고 지나가야 조준경이 박살나는 정도. 하지만 잘만 장전되고 잘만 발사되고 잘만 맞췄다라는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개머리판 부분이 특히나 단단해서 사용자를 살려준 역사도 있다고 해요. 이런 많은 기능들이나 편의성, 내구성들은 사실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총기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UG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70년대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보급용 총기 AUG-A3의 역사입니다. 이외에도 피격 데미지 세분화 패치와 기다리던 파쿠르가 계속 테스트 서버에서 실험 단계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링크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